자,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같이 들어오겠지만 자,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와요. 안 좋은 게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죠. 안 좋은 게 따라 들면 분명히 운도 막혀요. 더 집중하고 더 예민해지셔야 돼요, 그때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주운이 들어왔다?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 메아도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힌트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? 징조라든지. 대운이 들어올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엄청난 조심을 좀 요해야 되겠고,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같이 들어오겠지만 자,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와요. 안 좋은 게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죠. 그러면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. 인간의 구설, 사람, 분명히 안 좋은 게 따라 들면 분명히 운도 막혀요. 갑자기 보니 촉도 흐려지고, 나 대운이라는데 왜 그래? 근데 어느 정도 운도 받아들여야 되고 조심할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. 만약에 10가지가 들어오면 조심할 거 7가지가 돼요. 그러면 조심할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. 신중해야 되고 더 집중하셔야 되고 뭔가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돼요, 자기 본인한테. 그래서 좀 안 좋게 의심해서 들어온 손님들도 이제 사람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. 뭐 피해야 할 게 7가지라면 만약에 네. 7가지를 조심하면 그제서야 대운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조심할 건 조심하고, 분명히 뭐 조심할 거 다 조심했는데 왜 그럴까 할 수도 있고. 본인이 알 거예요. 대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영업을 했을 때 영업하시는 분들 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대원 들어왔어도, 일이 좀 많이 들어왔어도 분명히 대원이 들어왔는데 몸소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좋은 것만 오진 않는다. 그렇죠. 좋은 것만 오진 않아요. 대원인데 이제 집안에 좀 우환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. 이게 좀 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, 구체적으로 네.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을까 하고. 대운 들어왔을 때는 좀 일이 좀 바쁠 거예요. 사람 만날 일 좀 많아지고. 네. 작년보다는 뭔가 오늘 좀 이상하네, 좀 괜찮아지네. 그런 게 이제 직감으로 다 느껴지니까. 꿈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. 그리고 성주운이란 거는 뭐 17살, 27살, 37살, 일곱 숫들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들 말씀대로 그때는 차라리 내려놓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. 네, 요즘 또 갑자기 뭐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 뭐 집 이사한다거나 뭐 매매를 좀 하신다거나 이렇게 또 땜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뭐 그 가격이 좀 오른다거나. 선생님은 그럼 본인이 네. 아, 나 대운이 들어왔다는 거 알 때가 들어왔대요? 대운이 좀 이제 저는 37대 성주운이잖아요. 37대 예. 예. 신을 모셨죠. 성주운이 아니라 그냥 성주가 들어온 거죠. 신이 들어온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모르신다는 건가요? 왜냐면 네. 저 또한 똑같고 이렇게 뭐 가물 이제 저처럼 무당인데 신가물을 많이 있으신 분들은 환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온지도 안 들어온지도 몰라요. 저 또한 항상 돈이 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주운이 들어왔다? 모르겠어요. 타인의 것은 좀 잘 맞을 수 있지만 모성이도 사람이니까요. 저는 얼마 안 돼가지고 1년밖에 안 돼서 성주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. 진짜 왜 이렇게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솔직해야죠.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. 신 모시고. 알겠습니다. 네.